만나면 좋은 친구 MBC. 김치 없인 못 살아. 한국인에게 없어서는 안 될 김치. 그런데 언제부터 김치를 먹었더라? 이렇게 먹었던 것 같은데. 아, 아닌가? 아기들을 위한 김치가 있다고 해서 찾아간 곳. 육아 온라인 카페를 개설을 했었어요. 그래서 엄마들하고 이렇게 이유식을 나누어 먹이다가 지금의 회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아기들 먹는 음식이고 민감하고 예민하고 더욱더 과학적인 음식으로 만들고 싶어서 연구를 하면서 이유식을 또 만들고 있고 부설 연구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이렇게 붙였습니다. 이유식의 유아 반찬. 오, 김치다 김치. 김치 종류는 그 안에 어떤 원재료를 쓰느냐, 또 뭐 배추만 쓰느냐, 무를 쓰느냐, 무도 깍두기로 써느냐, 채로 써느냐, 나박으로 써느냐에 따라서 김치의 종류가 또 달라지고 종류는 뭐 15가지 이상이 됩니다. 보통 36개월까지는 그래도 가장 순수한 음식을 먹이는 것이 좋다라고 합니다. 최대한 유기농, 무농약, 친환경으로 선별해가지고 공급받아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일반 김치 담그는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제 양념을 만드시려나? 아기들 시선 확실히 사로잡겠는걸. 이 애들이 성장을 하게 되면은 좀 보일 수 있게끔 고춧가루 대신 파프리카가 좀 보여도 괜찮아요. 붉은색이 다 매운 것은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준 다음에 그리고 맵지 않은 고운 고춧가루를 소량 첨가해서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번엔 비트를 이용한 동치미 양념. 마찬가지로 양파, 과일과 함께 갈아주기만 하면 완성! 노란 단호박으로도 김치를 만든다고? 일반 김치도 그렇고 아기 김치도 그렇고 모든 재료가 다 김치가 될 수 있구나. 일단은 아기들이 먹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 자극적이지 않아야 된다. 그래서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염도 부분이에요. 아기들 염도, 곤장 염도는 0.3%에서 0.5% 정도 되는데 그 사이를 준수해서 아기들이 먹어도 건강하게 먹을 수 있는. 추운 날은 하룻밤을 재워서 약간 숙성이 되기 시작할 때 냉장 보관을 해서 먹이시면 가장 좋고요. 여름철에는 반나절 정도 이렇게 실온에 뒀다가 냉장 보관해서 먹이시는 게 좋고요.
새벽에 조리를 해서 4시간 이내에 각 가정으로 배송해드려서 가장 신선할 때 이제 믿고 먹일 수가 있잖아요. 좋은 재료와 정성으로 만든 아기 김치, 과연 잘 먹어줄까? 자, 이거 먹어볼까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고, 어? 이건 뭐지? 이게 무슨 색깔이야? 어떤 맛일까? 어떤 소리가 날까? 엄마랑 같이, 엄마가 먼저 씹으면서 아삭아삭 소리도 좀 내줘보고, 맛있네. 이런 맛이구나. 어? 여기에 당근이 들었어. 이 색깔은 뭘로 내는 거지?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면서 대화가 있는 식사를 하게 되면 아기들이 훨씬 즐겁고 호기심을 가지고 밥을 먹을 수 있을 겁니다. 과일의 달근한 맛이 향이 올라오기 때문에 충분히 자극적인 음식을 싫어하는 분들한테는 좋고 또 환자들이 회복하실 때 국물을 떠드시거나 소화제로 드시기에는 굉장히 좋은 김치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처음. 소중한 우리 아기에게 김치의 첫인상 어떻게 심어주고 싶으신가요? 직접 만들어 먹이기 힘들다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는 건 어떨까요? 다품종 소량 생산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객들과의 소통도 훨씬 더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어요. 초보 엄마들이 궁금하고 불안한 점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을 꾸준히 케어를 해드리고 있고 좀 안정적으로 아기들이 적응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국인이라고 해서 태어나자마자 김치를 먹을 순 없는 법. 우리 아기들의 첫 김치. 그 처음을 응원합니다. 자, 이제 들어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번잡한 도시를 뒤로하고 산골로 들어온 혜진 씨는 400여 마리의 흑염소들과 동고동락하는 삶이 즐겁습니다. 농사는 제가 직접 생산부터 하는 거잖아요. 직접 키우잖아요. 뭐 이렇게 내 새끼를 받아서 새끼 때부터 이렇게 키우는 과정이 너무 예쁘고 좋아요. 순천 무녀산자락 고즈넉한 마을에 가을이 내려앉았습니다. 흑염소를 키우는 혜진 씨의 가을날은 더없이 바쁜데요. 아버지의 감 농장에 주렁주렁 열린 감을 수확하는 일도 그녀의 몫이기 때문이죠. 이거 홍수 뭐 맛있겠다. 엄청 달아야겠다. 대본보다 더 달아. 도시에서 자란 혜진 씨가 인적 드문 산골 마을 아버지의 고향으로 귀농한 데는 맏딸의 책임감이 컸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부모님이 두 분 다 이제 편찮으셔가지고 병원에 입원하게 돼가지고 제가 잠깐 시골에 와서 있었거든요. 그래서 와서 보니까 뭐 살아도 괜찮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귀농을 결심하게 된 거예요. 서울에 사보다가 시골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시골 일을 해나가려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염소를 키운다는 거예요. 그걸 좀 많이 의아했죠. 그러나 아무튼 젊었으니까 그냥 한다 그러면 도와줄 테니까 그냥 한번 해봐라 하는 식으로 이제 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걱정은 안 돼요. 열심히 잘하니까. 해발 350m, 청정한 자연에 안긴 혜진 씨의 흑염소 농장. 귀촌하던 해 100마리로 시작했던 흑염소들은 8년 만에 4배로 늘어났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열정을 다하고 부지런히 연구한 덕분인데요. 갯벌에서 나는 함초와 건초를 섞어 먹여 면역력을 키워줍니다. 아버님이 다시 이제 고향으로 내려오셔가지고 과수도 하고 뭐 염소도 키우고 하셨거든요. 근데 그때는 한 10마리 정도밖에 안 됐었어요. 근데 키우는 걸 보고는 가축을 좋아하다 보니까 염소에 더 관심이 가더라고요. 과수보다는. 그래서 이제 아빠 키우는 거 옆으로 보면서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수질과 초목 관리를 꼼꼼히 하면서 무항생제 인증 목장을 운영하는 베테랑 축산인이 되기까지 혜진 씨에겐 위기도 많았습니다. 컴퓨터 전문가와 쇼핑몰 운영자로 살았던 도시 사람에게 축산업은 모든 곳이 생소했죠. 가축을 이렇게 많이 키워본 적은 없잖아요. 애완 동물로만 키워봤지. 근데 진짜 별의별 저기 많은 질병도 있고 아픈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모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가축을 이제 흑염소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전문 지식도 많이 없었고 어디서 얻을 길도 없고 그런 것 때문에 제일 힘들었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제 포기하고 다시 서울 올라가 막 그런 생각도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때 부절초가 향이 진했나? 아니 똑같은 건데 여태까지 좀 잘 걔네들이 잘못 알고 더 많이 넣은 거 아니야? 그때 하나씩 약재가 톡톡 튀었는데 지금 되게 조화가 잘 맞았어. 그래도 아, 향도 은은하니 좋더라고. 원래 구절초가 꽃필 때가 향이 좀 진하나? 원래 구절초가 이게 저기 9월 달에 꽃을 핀다라서 구절초인데 그렇게 좋대잖아. 약재 여성님들한테 이제 자연산 채취를 한 거 쓰니까 향이 더 좋을 수밖에 그래갖고 그렇게 느껴졌었나 보다 처음에. 오순도순 모녀 사이가 참 정겨운데요. 부모님 곁으로 내려온 딸을 위해서 어머니는 흑염소 집에 들어갈 수십 가지 재료들을 손수 갈무리해 주십니다. 지 공부한 거 그거 풀고 쉬면서 했으면 좋을 텐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가 아프니까 엄마 아빠를 도와준다고 이렇게 와서 그러니까 처음에 한편 생각하면 또 딸이 가깝게 있으니까 좋기도 하고 한편 생각하면 또 이 시골에서 또 있는다는 게 또 좀 마음이 아팠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 지가 워낙 이제 적응 잘하고 잘하고 있으니까 아, 될 수 있으면 약재도 내가 여기서 좋은 걸로 잘 선택해서 잘해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먹고 아주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약재 좋은 걸로 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어머니의 정성이 듬뿍 담긴 갖가지 약재들을 싣고 길을 떠나는 혜진 씨. 흑염소 집을 만들기 위해 공장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우리 이번에 구절초 다시 한 거. 네. 안 드셔보셨죠? 네, 아직 새만 먹기만. 부드럽네, 향도. 그렇게 많이 안 진하고. 안 세고 너무 괜찮은데요? 이번 거 잘 나는데? 전에는 이제 엉겅퀴가 너무 강하다는 건데 네. 근데 지금 그렇죠. 엉겅퀴도 그렇게 안 뛰고. 처음에는 이제 염소만 키우면서 이제 제 취미 생활도 하고 그런 생각으로 이제 귀농을 했는데 막상 이제 염소를 키우다 보니까 이제 출하할 때 되니까는 가격이 하락이 돼서 사료값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다 보면은 진짜 망해가지고 서울 올라갈 수도 있겠다 심어서 이제 가공을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제가 식품 가공을 처음 해본 적도 없고 뭐 경험도 없다 보니까는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지 막막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인 찬스를 많이 썼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거는 지인들 목이 되게 커요. 고마운 마음은 표현을 해야겠죠. 어머니와 함께 맛깔스러운 음식을 만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에게 영양만점 흑염소 요리를 곁들인 보양식 밥상을 선물하기 위해서인데요. 덕분에 오늘 마을 잔치가 열리겠네요. 딸내미가 축사하는데 염소를 키우잖아요. 예, 염소 고기 좀 해갖고 동네 어르신들하고 같이 한번 먹고 싶어서 아마 한지가 꽤 오래됐어요. 그래서 같이 한번 대접도 하고 모이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마을회관에 20명 남짓한 주민들이 모였습니다. 혜진 씨는 해마다 연례 행사처럼 음식을 대접해왔는데요. 준비 과정은 힘들어도 맛있게 드시는 어르신들이 있으니 힘이 납니다. 마을의 젊은 피, 혜진 씨에 대한 어르신들의 애정도 남다르죠. 저도 이렇게 좋아하지만은 이렇게 부드럽고 맛있는 것이 우리 마을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것이 참 너무너무 좋습니다. 누구 못지않게 열심히 이렇게 노력하려고 하고 또 좋은 제품을 정말 자기 식구들한테 주는 선물처럼 그렇게 하는 걸 볼 때 성공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따스한 위로를 마음에 품고 다시 일터로 나온 혜진 씨. 농장의 하루를 마무리해야겠죠? 자, 이제 들어가자.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천천히. 치유 목장으로 저희가 이제 조금 준비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와서 체험도 하고 이제 염소가 이렇게 뛰어노는 모습도 이렇게 볼 수 있게끔 그래서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루하루 반복되는 일이 때론 버겁지만 희망이 있기에 결코 지치진 않습니다. 누구보다 긍정적으로 기운차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가는 당찬 사람. 혜진 씨의 내일을 응원할게요. 임실에 가면 놓칠 수 없는 게 뭘까? 엿도 유명하고 취재하면 임실 많은 작품을 많이 찍어갔다고 합니다. 다 놓칠 수 없지. 임실의 매력은 어디까지냐고요? 파도 파도 끝이 없는 임실의 자랑거리. 여기 시선 집중하세요. 임실에 푹 빠져들 당신을 위한 마을 탐방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나도 궁금하구만. 황금빛 들판이 반기는 이곳은 임실의 가곡마을입니다. 노란 벼가 살랑거리니 가을이 몸소 느껴지네요. 어? 어디서 다투는 소리 안 들리세요? 이게 다 억지로 시켜서 이렇게 된 거잖여. 해주가 좀 기다려줘. 다투는 게 아니라 영화를 보고 계셨군요. 마을 어르신들의 추억이 가득한 영화 이장과 군수네요. 이태서 없이 밭에서 고추 따는 장면이다니까요. 지금도 어르신들의 재미난 이야기거리라고요. 하루 이틀 찍은 것이 아니오. 주야로 그 조명 동네가 다 비치고 저기다 세워놓고 여기가 경치가 좋고 인심이 좋고 그런 게 물도 좋고 산도 좋고 온 게 여기 오셨어요. 아름다운 경치에 그냥은 못 지나치죠. 많은 영화인의 사랑을 한 몸에 받는 가곡마을이네요. 마을은 지금도 촬영 당시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는데 여기는 이장님 댁 아닌가요? 여기가 이장 차승원의 집입니다. 그때 찍었던 그 모습 그대로 보관 유지가 되고 있어요.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 했던가요? 기막힌 운명으로 만난 두 라이벌의 이야기를 그린 영화 이장과 군수. 영화 속 모습 그대로 남아있는 집을 보니 내 배꼽을 훔쳐간 영화의 장면들이 새록새록 기억나네요. 가장 대표적인 영화로는 그 이장과 군수, 숙부쟁이, 7년의 밤, 도둑놈, 도둑님. 그 영화 촬영하는 것을 주민들 자체가 좋아하고 우리 마을에 대한 뭐 소개랄까 또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많이 나옵니다. 다양한 영화의 배경지가 되어준 가곡마을은 주민들이 직접 나서 영화 마을 축제를 진행할 만큼 영화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다고요. 영화제가 계속 유지되면서 그 마을의 홍보랄까 지역의 홍보랄까 임실군뿐만 아니라 마을의 인구도 늘어나고 그런 계기가 계속 됐으면 좋겠습니다. 영화만큼 유쾌했던 가곡마을을 지나 넘실넘실 넘어갈 다음 마을은 어디? 공기, 온도, 습도가 완벽해 자랑스러운 임실 학정마을. 오이 모종 심기가 한창인데요. 이 넓은 곳이 다 오이밭이라고요? 산 좋고 물 좋고 오이는 90%가 물맛이에요, 물맛. 그래서 물이 맛있어야 돼요. 온통 산으로 둘러싸인 학정마을은 물이 좋을 수밖에 없다는데 아니, 좋은 물 먹고 자라는 오이보다 더 자랑스러운 게 있다고요? 저희 마을에는 엄청 산골에 있어가지고 공기도 좋죠? 공기가 좋고 인정이 많아요, 다들. 그래서 이렇게 누가 이런 걸 하면 서로 품앗이도처럼 이렇게 와서 도와주고. 무엇보다도 자랑스러운 학정마을의 인심.
오이 재배는 유독 사람 손을 많이 필요로 한다는데 이웃의 일은 나의 일, 서로 돕는 따뜻한 마음으로 키워낸 오이네요. 이게요, 노는 날도 없어요. 한번 심어놓으면은 이제 끝날 때까지는 못 쉬어요.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한 사람은 일을 해야 하고 비가 와도 먼 일 있어도 꼭 저기는 해야 돼요. 임실학정마을은 박사골이라는 별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무려 140명이 넘는 박사를 배출해 박사골이 되었다는데 그 비결이 뭔가요? 궁금해요. 안 들이기고 안 들이기고 나는 막 들이기 붙이거든. 여시 만납다고 막 사갔자. 학정마을의 엿이 그냥 유명한 게 아니라는 사실. 어려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 주민들이 모여 개발해낸 전통 방식의 무가당 쌀엿이라 더욱 의미가 특별하다고요. 집에서 농사 짓는 도로에다 이렇게 널어갖고 방에 띄어갖고 쌀로 마는 게로 달라. 엿 팔아갖고 애들 교육시킨 게 그게 최고 효자노릇 된 거지. 그 유명한 학정마을 쌀엿 만나볼까요? 차중형으로 이반해. 온도가 보통 60도를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이 엿이 그 엿장수들이 갖고 다니면서 이렇게 할 수 있었잖아요. 이 과정을 여러분들 하는 거예요. 이 쌀엿이 부잣집에서만 만들어 먹던 음식이었는데 옛날 임금님의 그 진상품으로 올라왔다고 그래요. 온도에 민감해 보통 추운 겨울에 엿을 만들지만 이곳에선 사계절 내내 쌀엿을 체험할 수 있다고요. 백엿이 갈색인데 갈색엿을 하얘질 때까지 당기는 거죠. 갈색엿이 하얘지려면 서로 마주보고 한 500번 정도를 당겨야 됩니다. 나란히 마주보며 쫙쫙 늘려보는 엿. 500번을 같이 늘리다 보면 없던 정도 생기겠어요. 느낌도 재밌고요. 말랑말랑하면서 기분이가 좋아져요. 아이들의 얼굴에 웃음꽃이 폈네요. 부드럽게 잘려나가는 엿. 이에 달라붙지 않아 누구에게나 사랑받는 박사골 쌀엿입니다. 자, 열심히 늘렸으니 이젠 먹어봐야겠죠? 너 하나, 나 하나. 오, 맛있겠다. 얘들아, 맛이 어때? 바로나니까 부드럽고 맛이 확실히 달라요. 고소하고 달고 맛있어요. 달달한 엿을 넘어 찾아온 곳은 젖소들이 반겨주는 중근 마을입니다. 많은 치즈를 생산해내는 임실인 만큼 젖소를 키우는 곳이 유독 많은데요. 아니, 젖소가 이렇게 귀여울 일인가요? 기업주의 아들이 이제 후보소로 키워내야 할 소들이니까. 무려 40년 동안 젖소를 키워온 젖소 아빠 송기봉 씨. 오랜 세월 젖소를 키우는 게 쉽지만은 않았다는데요. 힘들었죠. 요 소막이 비만 오면 그때마다 젖을 못 짜는 어려움도 있었고. 환경에 따른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 몸도 마음도 힘들 때가 많았다는데 이젠 사람이 없어도 알아서 척척 해내는 AI 기술 덕에 조금은 편해졌다네요. 24시간 중에서 2시간 쉬고 22시간 일하는 애거든요. 갈수록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좀 이거 과감히 AI를 동원하자. 명품 임실치즈의 1급 비결. 맛있는 유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품질 좋은 원유가 중요하겠죠? 품질이라 말할 거 없죠. 소 개체별로 관리가 가능하고 또 그걸 통해서 비유량도 많아지고 어떻게 이 목장의 안락한 구조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라는 컨셉에다가 AI가 동원된 것이기 때문에 니들은 행복할 것이다. 다른 소들에 비해서 니들은 정말로 옛날보다는 행복할 것이다. 중근 마을은 젖소를 키우는 것도 많지만 치즈를 생산하는 곳도 많은데요. 치즈의 중심인 만큼 빠질 수 없는 치즈 늘리기부터 피자 체험까지. 안 하면 서운한 체험들도 가득하다고요. 대한민국 최초의 치즈를 생산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니까 낙농인들이 책임을 가지고 우유 생산도 최고 1등급으로만 우유 생산하고 가공을 해서 한국 사회에 치즈라는 걸 선보이는 그 자체가 맛을 평정하는 데 우선순위가 아닐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사랑이 모여 빛나는 임실의 마을. 아름다운 마음에 느껴지는 정. 함께 살아가며 인생이란 영화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이야기.
따스한 온정에 발길이 머무는 마을을 따라 이번 주말엔 임실 여행 어떠신가요? 하나가 돼요! 모두가 행복한 임실. 임실로 넘실 넘실 넘어서 놀러 오세요! 청도 추어탕에 국물이 맑고 시원하지요. 자보를 여면은 국물이 멀그스름하면서 시원해요. 우거지 안 쓰고 전부 배추를 쓰거든요. 그래 부드럽고 시원하고 맛있어. 아이고 이게 뭐 이게 맛있나? 가을에는 추어탕만한 보양식이 없습니다. 뜨거운 거 먹으면서 빵번 쫙 한번 흘려주면 또 그 또 개운한 맛. 청주 추어탕을 먹고 나면은 왠지 치유되는 느낌이라서 청주 추어탕을 좋아합니다. 댐이 생기기 전에 청도 주변 하천에서 미꾸라지를 포함한 민물고기가 많이 잡혔고 60년대에 추어탕집이 생기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은 추어탕 거리가 형성되었습니다. 맑은 국물은 첫째 고기가 싱싱해야 되고 그리고 깨끗이 씻어서 끓는 물에 넣어요 고기를. 그리고 메기는 이제 미꾸라지만 쓰는 것보다 구수한 맛도 많이 나고 좀 깊은 맛이 나고 그래서 메기하고 같이 써요 우리. 미꾸라지가 하면은 국물이 좀 텁텁하고 자보를 넣으면은 국물이 멀그스름하면서 시원해요. 소금을 넣어서 깨끗이 씻어줘야 국도 맑고 깨끗하고 비린내도 안 나고 그리고 고기 그럴 때 가시가 안 들어가도록 조심해서 잘 걸러야 되고요. 뭐 맛은 많이 들어가면 맛있겠죠. 호박이 단맛이 나거든요. 호박 들어가고 배추. 곰동배추는 부드럽고 살짝 단맛이 나요. 그래서 이거를 써요. 그리고 청도 추어탕은 우거지 안 쓰고 전부 배추를 쓰거든요. 그래 부드럽고 시원하고 맛있어. 국간장을 사가 담 국을 끓여도 되는데 그거는 단맛이 있어요. 정월 달 돼가 요래 가가 장 담아가지고 그 장 가지고 간장을 뜨가 이제 추어탕 국 끓이는데 그 장 뜨가 하는 게 내 비법이지요. 또 매년 또 이때 좀 한 번씩 먹어줘야 되는 힐링 음식이니까 이제 그래서 이제 자주 오죠. 어릴 때 아버지가 우시장에 소장사를 하시다 보니까 그때 아버지 따라 어릴 때부터 땡기다 보이긴 해. 이제 맛있어가지고 옛날 아버지 생각도 나고 그러면 1년에 뭐 한 수십 번씩 옵니다. 산초, 제피가루, 초피가루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골 말로는 제피라고 하는데요. 제피를 먹을 때
입안에 퍼지는 향긋한 맛이 맛 때문에 저어탕을 좋아합니다. 아이고 이게 뭐 이리 맛있노? 청도 추어탕은 맑고 뻑뻑하지 않아서 밥 말아 먹고 이럴 때가 상당히 좋습니다. 이게 먹는 김도 좋고 잘 넘어갑니다. 물고기가 미꾸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연산 잡어하고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맛이 좀 더 깊은 맛이 나, 맑으면서 깊은 맛이 나고 아침에 입맛 없을 때도 뭐 저녁에 안날 소로 한잔 먹고 나면 추어탕 그런 먹고 나면 막 속이 확 풀리고 막 한 10시 되면 뭐 다시 뭐 어디 뭐 누가 안 부리나 할 정도로 그래 속이 시원하게 확 풀립니다. 47년 지나나 시작할 때는 촌에서 농사 짓고 살았는데 우리 아저씨가 건강이 안 좋았어. 일을 하지 말고 잘 먹어야 되고 한다카는 기라 어쩔 수 없어가지고 논 팔고 집 팔고 해갖고 그렇게 취직했는 게 오늘까지라. 내가 20살이 했어요. 지금 84이거든요. 힘들었던 이야기가 많지. 그때는 에어컨도 없고 선풍기도 없고 부채가 붙이고 나무 장작 사과가 불 때면 울기도 많이 울었어요. 여기서 25년째 하고 있고 처음에 우리 애들 공부시킨다고 시작을 했어요. 공부 다 시키고 실장과 담원하도록 여태까지 하고 있네요 내가. 가을 되면 또 맛있어 초탕이 또. 여름보다는 가을 이리 되면 고기가 기름이 올라서 우리 집에 찾아오는 이유가 내 입에 맞게 음식을 해줘서 찾아오기도 하고 또 사람의 성에 끌려서 오기도 하고 오랫동안 뭐 10년, 20년 찾아오시는 손님들이 참 고맙지 우리는. 옛날에 할 때는 2,500원에서 팔 때도 한 토요일 일요일날은 뭐 한 300만 정도까지. 근데 나도 이제 나이가 있으니까 좀 쉬고 싶어가지고 우리 딸을 가르치고 있어요. 딸도 국을 잘 끓여요. 어떤지 내가 야야 네가 해라 하면 국거리면 내가 했는 면주로 똑같이 돼요. 365일 하시죠. 쉬는 날 없이. 나이가 들어가면서 이제 엄마가 조금 감사하기도 하고 대단하시기도 하고 그래 애처롭기도 하고. 우리 딸이 하면은 지금처럼 우준하게 달아가 절대로 맛은 틀대면 안 되고 꼭 하면 막 그 이상 더 바랄 게 없습니다. 아홉 군데가 있는데 다 하신 분들이 다 제각기 열심히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경상북도 추어탕이 음식 박람회나 단톡에 가서 더 발전되고 많은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청도 추어탕 거리하는 거 그게 무색하지 않도록 모든 사람들이 청도 와서 추어탕을 잘 먹었다 말 듣도록 돈 많이 벌고 다 파이팅 합시다. 눈물을 닦아주었어요 그때 내 손 잡았죠 이거 날 거야 함께 해준 그대에게 행복을
아침부터 왜 이렇게 텐션이 좋냐고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제가 찾아가려는 이곳이 바로 행복의 노래가 마구 흘러나오는 그런 집이라고 합니다. 집포터가 찾아갈 행복의 집 어딘지 궁금하시죠? 과연 무슨 일이 있길래 어떤 분들이 있길래 여러분에게 행복을 나눠드리려 제가 지금부터 데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 행복을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소중한 공간 집에서 행복의 노래가 흘러나오도록 도움을 주는 분들, 행복을 나눠주고 더한 기쁨을 얻는 집수리 현장으로 가봅니다. 원주시 문마급 비례면, 오늘 행복의 노래가 흘러나오는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온 이곳. 날도 좋고 여유로운 마음까지 콧노래가 절로 나오며 특별한 현장으로 향했는데요. 아니 근데 당황스러운 장면은 뭐죠? 지금 여기 뭐 공사 현장이신가요? 예. 네. 아니 제가 사실은 여기 행복의 노래가 들리는 막 집이 있다고 해서 찾아왔는데 지금 행복의 노래가 아니라 그냥 뚝딱뚝딱 공사 소리만 들리는 것 같은데. 예, 저희들은 이 노나매기라고 합니다. 노나매기? 예. 벽돌을 이렇게 노나매서 노나매기인가요? 더 좋은 걸 나눈답니다. 노나매기는 옛날 그 농경사회 때 이제 일공동체인데 같이 일을 하고 같이 즐거움을 나누자. 원주가 협동조합의 도시다 보니까 건축의 분야도 한번 협동적으로 한번 집을 고치고 취약계층들에게 그런 주거 환경을 개선해 보자. 뭐 이런 취지로 만들어졌습니다. 야, 이거 일석이조인데요. 이런 좋은 거에는 제가 또 빠질 수가 없습니다. 예, 아시겠지만 제가 사실은 이 노동 전문 리포터라고 해서 일을 엄청 하거든요. 경윤 리포터나 이거 지은 리포터는 맨날 편한 거 막 그냥 맛있는 거 먹고 놀러 다니고 이런 건 맞았는데. 오늘 영웅 씨밖에 시간이 안 된다고. 왜 저는 이럴 때밖에 시간이 안 됐죠? 노나매기는 함께 나눠 먹는다는 뜻의 사회적 기업인데요. 주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집수리와 생활 서비스 개선을 돕고 있습니다. 아, 남자. 약간 그거 생각나지 않나요? 그 옛날 영화 중에 그 내 머릿속. 자, 정신 차리고 일 시작하자고요. 잠시만요. 왜요? 이렇게 외쳐가지고 이게 화이팅이 나겠습니까? 아, 다시 노나매기 노나매기 베러스 화이팅! 아, 렛츠고! 이번 집수리는 배려아웃스라는 사회공헌 사업으로 보훈공단과 군 네이버스의 주체로 집수리 전문 봉사단체인 노나매기가 힘을 보태 진행되는데요. 다들 한마음 한뜻을 모았습니다. 자, 이분들은 그 일하시는 모양새를 보아하니 저랑 별반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비슷한 옷을 입고 계신 분들이 여러 분이 달라붙어서 네. 한 사람 분의 일도 못 하고 있거든요. 네. 죄송해요. 이렇게 또 나와서 이렇게 함께 힘든 일을 네. 굳이 하신 이유가 있나요? 이제 강원도에 보니까 이런 노후 주택, 30년 이상 된 노후 주택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네. 여름에는 너무 덥고 네. 겨울에는 또 너무 춥고 이제 이런 문제들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안전의 문제도 있고 단열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내기 위해서 이렇게 현장에 나와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좋은 일에 저도 빠질 수 없죠. 일손을 도왔는데요. 1320짜리 하나만 해주세요. 1320이요. 노동 전문 리포터로서 두각을 나타낼 차례. 깔끔하게 임무 완수. 누구 하나 일을 게을리하지 않고 마치 내 집처럼 최선을 다합니다. 낡은 주택의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 단열 시공에 이어 지붕 수리 시공도 하는데요. 일하는 데 해참이 빠질 리 있나요? 그 냄새 제일 먼저 맡은 사람이 바로 첩니다. 아, 이게 또 맞네. 거기다. 안녕하세요. 오, 낯익은 얼굴 등장. 우리 저번에 네. 특별히 공사 활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하신 이유가 있어요? 자, 빨리 면접 때를 떠올려요. 네. 면접 2탄. 이분 뭐 거의 네. 봉사 중독이시네. 네. 제가 봤을 때 벤지가 이제 한 몇 주 안 된 것 같은데 또 봉사활동 나오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저희 ESG 경영 부장님도 같이 나오셔가지고 네네. 소개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디 계세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경영 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보험공단에서는 오늘 또 여기 어떻게 나오시게 된 거예요? 아, 저희 한국보험복지의료공단이 저희 ESG 경영 가치 기반에 많은 사회공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이번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사회적으로는 지역 취약계층을 위한 배려의 네. 마음과 그다음에 환경적으로는 에너지 효율의 의미를 담아서 저희가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함께 오신 우리 직원분께서 네네. 봉사 중독이신 것 같아요. 아, 저희 보험공단이 이런 네. 사회공헌을 여러 다방면으로 많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다들 봉사 중독으로 열심히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아, 찍고 있고. 같이 일하러 가시죠, 이제. 저는 간식을 누가 훔쳐가면 안 되니까. 아, 네. 아, 가셔야죠. 아니, 저는 집수리에서 중요한 건 바로 안전하게 살 만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죠. 오래된 주택은 단열 성능이 떨어져 폭염과 한파에 취약한데요. 벽지와 지붕을 교체해 에너지 비용도 아끼고 주거 환경까지 개선합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만난 또 다른 분. 말끔한 정장에 왠지 전문가 포스가 철철 나는데요. 제가 봤을 땐 지금 수리를 하러 오신 분은 아니시고 집을 사러 오신 분 같은데. 저는 한라대학교 권영철 교수고요. 네네. 이 사업이 어느 정도 효과적일지를 네. 이제 전문가로서 성능 분석을 하기 위해서 이제 현장 조사차 나왔습니다. 아, 그럼 지금 성능 점검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뭐 어떤 부분을 살펴보시는 건가요? 예, 주로 이제 노후 주택들이 단열 성능이라든지 기밀 성능이라든지 또 창호의 에너지 효율이라든지 네네. 이런 것들이 많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요즘 그 개발된 최신 자재로 교체를 하고 에너지 성능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비포 애프터 성능이 얼마만큼 달라졌는지를 점검하게 되는 겁니다. 이번 사업으로 원주와 횡성군 내 주거 취약계층 총 8가구의 오래된 집이 수리되는데요. 단열 공사와 함께 내부 가구를 이동하고 너저분했던 텃밭까지 정비하면서 전문가와 대학생 공사자들이 사랑의 손길을 보탰습니다. 자, 이 새로 이렇게 집이 뿅 하고 고쳐지면 어떤 부분이 제일 좋으실 것 같아요? 일단 곰팡이. 아. 아기들이 기관지가 좀 약하다 보니까 기침을 좀 자주 해요. 그래서 여기서 지낼 거면 특히나 필요했던 네. 부분이라 진짜 너무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아직도 어려운 집들이 많아요. 네. 힘드신 분들이 많아서 도움을 좀 도와주실 수 있으면 네. 저희처럼 이제 감사히 잘 지낼 수 있게 도와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우리 네. 우리 어머님도 나중에 네, 시간 되시면 네. 저랑 같이 한번 저는 네? 한 노동 계속 하고 있었는데 아, 전 좋아합니다. 불러주시면 오랜 시간 공들여 집수리를 도운 날 낡고 오래된 집이 짠! 이렇게 행복하우스로 재탄생했습니다. 함께 걷고 튼튼하고 더욱 따뜻한 이 집에서 이제 행복한 노래가 흘러나오겠죠? 저희들이 이게 불편한 것들을 많이 해소하고 거주하는 분들이 어떤 삶의 만족도가 높아질 수 있다면은 좋은 거고 어쨌든 나은 놈을 실천하는 노남에게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 자 오늘 많은 분들의 이 사랑과 배려로 더 나은 집이 배려하우스 드디어 탄생을 했습니다. 와 예. 아 저희 이제 거의 다 마무리가 돼가는데 이 와중에도 더욱더 완벽하고 더욱더 꼼꼼한 배려하우스 완성시키기 위해서 지금 지붕 위에서도 아직까지도 네, 마무리하고 계신 분들 계신데요. 정말 오늘 함께 하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이웃에 대한 배려, 지구에 대한 배려로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우리 여러분 모두 저희 함께 하길 바라겠습니다. 자 앞으로 우리 더 나은 세상을 함께해요. 더 행복한 내일을 위한 동행은 계속될 겁니다.